안녕하세요, 리준호입니다. 저는 평소에 도면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번 작품은 좀 특별하게 도면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작품은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범선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등장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영원히 항해해야 하는 저주에 걸린 유령선이라는 컨셉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내에서 제일 멋있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시중에는 웬 레고밖에 팔지 않아서 그냥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충 미리 그려둔 도면을 따라 틀만 잡아줍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그냥 느낌대로 만들게 됩니다. 조금 작게 만들걸. 갑판에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플라잉 더치맨은 그 어떤 기상 조건에도 항해가 가능하고, 역풍이 불 때의 속력은 블랙홀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수에 항해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사실 선원들이 모두 언데드 해산물들이라 가능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함측면에 디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측면 포구는 한쪽에 20개씩 총 40개가 있고, 함수에는 3연장 리볼버 캐논이 2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42개의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배의 질감 표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 질감 표현을 넣으면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지 않아도 티가 안 나서 개꿀입니다. 손목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키를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키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고리를 이용해 가동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마 손파이 같은 질감이네요. 클립을 걸쇠로 이용해 연결하고 마무리해줍니다. 포구에는 절규하는 듯한 얼굴 모양의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22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은 못하겠네요. 이제 선수를 만들어줍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선수는 마치 짐승의 이빨을 연상케 하는데, 선수의 완성도에 따라 유령선이 될지 그냥 부서진 배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차밍 포인트인 이빨 장식입니다. 뭔지 모를 부서진 나무 장식도 하나 심어줍니다. 이빨 장식을 하나씩 붙여주고 디테일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확실히 플라잉 더치맨의 선수를 보면 왜 바다의 공포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갑판에 추가 디테일을 넣어줄 겁니다. 와, 두 번은 못 만들겠네요. 참고로 이건 방충망 스티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플라잉 더치맨은 으스스한 빛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구독이 아니라 LED입니다. 은은하네요. 다음은 갑판의 후방에 있는 선실을 만들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창문을 만들어주고 마무리합니다. 선실 내부에도 불빛이 보이도록 작업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미의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오, 웬일로 잘 다듬어지네. 무슨 용도인지 1도 모르겠을 장식을 반나절이 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망둥어 얼굴처럼 꾸며줍니다.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축구면 장식 완성입니다. 기세를 몰아 후방 장식도 제작합니다. 어차피 잘 안 보일 창문은 대충 만들어주고 두 번은 못할 뒷단 장식을 제작해줍니다. 이것도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다 경치를 구경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선미 상단에 고정하고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해줍니다. 건전지를 갈아주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후방에는 기괴한 장식품이 하나 있는데 각종 해산물과 바다 괴물이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산낙지 몇 마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충 뭔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뒷장식 완성입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에 붙여줍니다. 글루건은 접착력도 좋고 탄력도 있어서 스위치 작업에 꼭 필요합니다. 아주 잘 눌립니다. 건전지 갈 때는 뚜껑을 열고 갈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사가버린 전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예용 철사를 이용해 대충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배의 난간입니다. 유령선이기 때문에 꼭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판의 디테일을 추가해주고 이런 거 몇 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계단은 나무젓가락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선수에 웬 해골 장식이 있네요. 이건 도대체 뭐지? 나무 꼬치를 조금 깎아서 돛대를 만듭니다. 전망대를 안 붙였네요.
이제 대포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미니 체인을 이용하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줄을 이어줍니다. 만들기 더럽게 어려웠던 이름 모를 이거. 줄을 더 추가하기 전에 서페이서를 뿌리러 왔습니다. 서페이서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색감이라 채색은 굳이 필요 없겠네요. 개꿀이네. 잘 말린 물티슈를 이용해 돛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칼집을 내주며 찢어줍니다. Nope. 선은 그냥 그럴싸하게 느낌 가는 대로 작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볼펜 심을 이용해 대포를 표현해줍니다. 플라잉 더치맨 완성입니다. 유령선답게 음산하고 으스스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곧 태풍이 온다는데 부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리준이었습니다.